허리 안 아프세요? 예, 허리 아프시죠? 안 아파요? 허리가 아프지요. 아이고, 너무 수고 많으세요. 아가씨 너무 이뻐서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마워요. 예. 예. 이렇게 산행도 끝이 나고 돌아온 명희 씨는 저녁 준비로 분주하다. 요거는 좀 이상하다. 요거. 이상. 요거. 아, 그거 좀 이상하네. 요리를 하기 전 따온 나물 중 독초는 없는지 세심하게 고른다. 친구 집에서도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명익 씨. 나물무침 소스로 오미자액과 식초를 준비했다. 이거는 뭐 계속 이것만 드시고 계셨어요? 오미자만? 근데 왜? 근데 왜 나는 서울에 한 명도 안 보내줘요? 아, 술을 꺼내드릴게요. 네, 오미자 한 병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미자액과 식초로 버무린 나물에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넣고 비벼내자 금세 맛가스러운 나물 한 접시가 완성됐다. 내가 먼저 먹어봐야 돼. 아, 둘러 하나 먹어봐야 돼. 같이 갑시다.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해질 때까지 계곡물에서 놀던 아이들도 밥상 앞에 앉았다. 이거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우리가 산에서 뜯은 거다. 진짜 맛있다. 먹어봐. 아까 뜯은 거예요? 어. 문경에서 함께한 하루가 지나간다. 며칠 후.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부엌이 부산하다. 그 성분이 많이 들었거든. 오늘 준비할 음식 요리에 꼭 필요한 것은 쌀뜨물. 보고가 담가진다. 그거 담가 놓는 거야, 그냥? 응. 이 피물이 생기잖아. 이 피물이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야. 아, 이 피물이 딱 오르네. 그렇지, 쌀뜨물로? 그냥 쌀뜨물로 하면 오르지. 사이사이에 전부 다 있는 게 다 빠져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담가놔야 돼요? 30분. 20분, 30분. 보고에 독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 이곳저곳 또 청소한다. 됐고. 안녕하세요. 명희 씨의 집을 찾은 손님은 임동진 씨. 얼마 전까지 탤런트였던 그는 요즘엔 목사로 활동 중인데 예전 영화배우였던 고은아 씨도 동행했다. 여기서 말소리 크게 하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느낌에 목소리도 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조심. 문 열어요? 네, 문 열어도 되지. 세 사람은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을 맺었는데 먼 길은 손님들을 위해 뭔가 보여주겠다며 명희 씨가 향초에 불을 붙인다. 설탕이나 복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드셔보셔. 세상에. 물안개 탁 끼잖아요. 옛 선비들이 공부할 때 자연을 그리며 피웠다는 향초 폭포. 바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피자는 명희 씨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다. 내가 숨 쉬고 사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하고 네.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익이 좀 될까 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행복하게 사시는 걸 배워가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다 배우시죠. 예예. 예. 예. 지난번에도 예. 어떻게 하면 누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까 막 하시니까 예. 아, 그래 또 이론하고 실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예. 되게 많은데 지금... 또 하나 배워가. 김여기 장로님 슬하에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한둘이 아니고 바쁘신 분이고 외지로 많이 다니셔도 꼭 그들에게 세상을 저희 견문을 넓히게끔 꼭 동반하시고 예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시간을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저희들은 그런데 대화도 잠깐 손님들이 떠나신단다.
아니 근데 오늘 목사님 뭐 그리 바쁜 일이 있습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조금 드시고 가시지 그냥. 금방 끓이는데 그거는. 아니요. 시간도 안 걸리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럼. 저희가 좀 빨리 갈 일이 좀 있습니다. 교회. 아 교회. 안 들고 가시는 겁니다. 아유 그 아니 우리 집 오시면 누나 담고 가신다고요. 너무 잘 어울리시고. 지난번에 너무 잘 먹고. 아쉬운 마음에 선물 하나를 얼른 챙긴다. 여기가 너무 이쁩니다. 이 자리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 너무 이쁘죠. 그러면 이거 어디를 위로? 이게 위에죠. 이게 여기다 예, 잔을 놓는 거예요. 예. 손님들의 식사를 못 챙겨줄 때가 제일 속상하다는 명익 씨. 속상한 마음을 나무 찻상으로 대신한다.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네. 빨리, 빨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 형님 뵐게요. 권사님. 자, 권사님. 그냥 가서 좀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바빠서 그러시다니까. 오늘 많이 바쁘시대. 저기 식사 준비하는데. 아, 오늘 너무 바쁘시대. 아, 그래요? 어, 급한 일이 있으시대. 그러면은. 어. 우리끼리 먹어야지. 그래, 우리끼리 오늘 오부닥에서 안 먹자요. 뭐 어떠냐? 여기 소환 씨나 봉구 씨를 매기게 한 건 아깝지 않은데. 우리도 귀한 손님. 음식 앞에 차별이 어디 있겠는가? 음식 앞에는 이렇게 옆에다 물 떠놓고 손 한번 씻고 뭐 물건도 만지겠으니까 그다음 문제는 되지. 콩나물부터 지금. 네. 콩나물은 뚜껑 열면 안 되니까 빨리 문 닫아버리고. 오늘 준비한 특별식은 보거지리. 쌀뜨물 속에서 독이 빠진 보거가 맛있는 속살을 드러냈다. 아, 보니야. 복렬이에 시원한 국물을 내줄 미나리도 준비하고 승환 씨가 스승님의 재료 손질을 돕는다. 미나리 향도 조금 맛있죠?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 익었는데. 영상 알겠습니다.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떠랴? 그 식탁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날 오후. 예, 물 좀 주고 있습니다. 앵두가 빨갛게 익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나무에 물 주는 양이 늘었다. 좀 나오지 뭘까. 왜냐면 꼭 키우는데. 아이고, 나도 매일 밥 먹는데 이거 물 주는 건 당연히 줘야지. 물을 주다가 옆집 꼬마와 마주쳤다. 여기 쏴봐, 이쪽에. 일로 쏴줘봐. 어, 쏴줘봐. 꼬마랑 친구가 되고 싶은 명희 씨. 야, 이거 들고 쏴야지. 들고 쏴야지. 위로 올라가지. 자, 쏴보세요. 어, 이야. 그런데 꼬마는 영, 명희 씨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애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얘는 내 근처에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 이 동네 애들은 전부 다 나한테 와서 인사 다 하고 뽀뽀 다 하고 가는데 얘만 안 와. 내심 서운했었나 보다. 새끼가 좀 없다. 없어서 오늘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나아지겠지. 언제 한번 내가 또 쏴줄게. 그래. 아, 그래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오, 야, 잘하는 거. 여기 일로 해봐. 이쪽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잘한다, 야. 앞으로 인사 잘해요. 네. 그래? 오늘 야, 새로운 꼬마 친구를 사귀었다. 아, 대답도 잘하고 아주 착하구나, 쟤도. 정말 착한 어린이구나. 2월 중순, 명희 씨네 집 매실도 수확기가 다가왔다. 토실토실한 매실 몇 개를 미리 따는데. 경주야, 일로 와봐. 내가 먹으라는 욕을 하시 다 며칠 우리 집에서 열린 거야. 네가 지금 네 번째 먹는 거다. 자.
수학은 늘 이웃과 함께하는 명희 씨.